대표적인 게 이제 1920년대 독립운동 중에 60만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3.1 운동 이후에. 이거는 학생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1 운동 때도 학생들이 주축 세력이 되죠. 근데 이 학생들이 1920년대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전개한 건데 순종왕제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이 인산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전개해보자 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만세 운동 개념이 되는 거지. 고종왕제 돌아가시고서는 3.1 운동, 그다음에 순종왕제 돌아가시면 60만세 운동. 근데 이 60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날 일어났는데 원래는 그 사회주의 계열하고 천도교라는 종교하고 학생층들이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천도교하고 사회주의 계열, 조선공산당 계열인데 이분들은 추진하다가 체포가 되세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좌절되는 줄 알았는데 아, 학생들 대단합니다. 이 학생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 단독으로 순종 인산을 계기로 해서 서울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60만세 운동이라고 그래요. 네, 60만세 운동 의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비밀 조직 형태의 학생 운동이 대중적 차원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를 마련한다. 이게 3.1 운동 이후에 그 세계 사조 중에 하나 가장 큰 사회 사조 중 하나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국내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하고 나눠요. 나눠서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사실 합쳐서 해도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합쳐서 해도 독립이 될까 말까인데 서로 이제 이념상으로 나눠져 있죠. 이걸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이제 연합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광주학생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아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이 필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60만세 운동이고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이제 광주 학생운동이라는 건 출발이 광주기 때문에 그렇지 이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이거든요. 일본 애들은 그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미나 정책이라고 그러지. 많이 배우면 똑똑해지면 의식이 성장을 하죠. 그럼 저항성이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조선인들이 공부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일본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하고 한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자체가 틀려요. 우리 한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제부터 틀려. 우리 한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뭐 땡땡 보통학교. 그다음에 중등가정은 땡땡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무슨 교육만 실시한다? 보통교육만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고등교육 하지 않고. 근데 일본이나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애들 있겠죠. 일본 사람들 니사 왔겠죠. 걔들도 아이 낳겠죠. 그럼 걔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얘들은 일본으로 건너가면 학제가 틀리면 안 맞으니까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아이들은 일본 학제를 따라요. 우리랑 틀리게. 그래서 초등학교를 우린 보통학교라고 그러고 걔들은 소학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고등 보통학교 가는데 얘들은 중학교 가요. 그다음에 중학교 간 다음에 일본 애들은 아, 이 당시 고등학교는 없고 대학으로 가요. 일본인 대학. 근데 우리는 고등 보통학교 졸업하면 대학도 없어요. 한국인 아이들이 가는 대학은. 엄청난 차별 교육을 해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도 일본인 교사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민족적 차별이 상당히 심해요. 조선인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 정책, 그다음에 식민지 교육 문제, 민족 차별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하고 나주를 통학하던 한국인 학생들하고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동맹 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광주 학생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이에요. 그게 광주에서 광주 학생운동 시위한 날을 기준해서 정한 거예요. 네.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총궐기를 합니다. 29년 11월 3일 날 목포, 나주 등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3.1 운동 이후에 이게 최대 민족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연합을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도 힘들 텐데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연합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는 민족유일당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이게 민족유일당운동이에요. 근데 국내는 지금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합치자라는 논의가 일어나요. 그 발단이 60만세운동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합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신간회예요. 회장에 이상재 선생이 맡으시고요. 부회장에 홍명희 선생이 선출이 돼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의 단골을 공개한다. 우리 기회주의를 일체 부역한다. 이런 강령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활동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착취, 기관 철폐, 또 한국인 본인의 교육 실시, 뭐 민중 계몽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예요. 또 광주 학생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라는 것이 조직돼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20년대는 이것부터 말고도 정말 많은 독립운동들이 전개가 돼요.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아까 말씀드린 사회운동도 일어나고요. 문화운동도 일어나고 그런 운동들이 국내에서 전개되고 이것이 이제 30년대까지, 40년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운동의 변화가 오는 계기도 뭐를 계기로 해서 일어난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3.1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으로부터 올해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되는. 자,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나라를 운영할 주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의 때 다시 들으시겠지만 즉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3.1운동 100년 같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촉진제가 바로 뭐였다? 3.1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1운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